자, 비치 채석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죠. 보시면은 저 네모난 거 같은 것도 강쪽으로 빠져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딱히 뭐 상호작용 되는 건 없어요.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장하기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도 있죠. 뭐 아이템 없는 하긴 철 조각이 많아서 철광맥이 많아서 없겠다. 들어가죠 바로. 오늘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아 빨리 갑시다. 어우. 갑시다. 약간 어둡네요? 켜놔. 반딧불 덕분에 좀 환하긴 하다. 내려가면 못 올라오게끔 돼 있고, 랜턴 하나 있네. 랜턴은 두개 씁니다. 바닥에 있으면 환하니까. 아마 다른 맵이랑 똑같겠죠, 뭐. 컴플렉스 산처럼 대부분이 막힌 길이고, 길목에 뭐 몬스터랑 나오겠죠, 뭐. 타이틴 좋아. 요리 안 되냐, 이걸로? 싸우러 수 있죠? 이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네, 여기는? 협공각 아니지? 웃기지 마. 왠지 공격적이야,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 다. 근데 냉기 버프 거는 것도, 20에 4.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구나. 없는 것보다 낫지, 뭐. 덤벼! 혼자 왔니? 친구 밑에 있구만. 됐어, 됐어, 됐어! 신발 갈아 신어야겠다. 자꾸 까먹어. 아, 빠른 신발이 너무 좋다. 뭔가 확 답답해지는데? 자, 잡은 데를 먼저 가지 말고 반대쪽을 먼저 가보죠. 혹시 모르니까. 갔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뭔가. 아, 여기 두 갈래 길이다. 가지 말자. 반딧불 때문에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지는 데고. 아까 그 길이죠? 별건 없네요. 그냥 여기 오면은 저 공룡 둘이랑 무조건 싸워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막다른 길에 해골 하나 있고, 피버섯이 아니네. 그래픽이 깨져 있는 건가? 뭐 상호 적용이 안 되죠. 아씨. 안 가. 저런 거안 들어갑니다. 고대인의 얼굴에서 한번 봤죠? 사슴 둘 있던 거. 절대 안 가. 안 낚여 저런 걸로. 깜짝이야. 귀신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모래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설마 독 밑에 싸우라 그러진 않겠지? 에이, 설마. 내구도 또 감안해서 한번 쉬어줘야겠네요. 지금은 풀이지만. 너왜 이렇게 커 보이지? 착각인가? 아. 가라고 만든 거죠? 동문어 챙겨가라는, 동문어랑 반딧불을 가져가면은, 뭘볼수 있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재료가 구하는 게좀 번거로우니까, 동문어 같은 거. 진짜 길이네, 동굴이 있네, 그냥 아예? 독밭 안에? 기름 있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넓으니까 길이겠죠? 반대쪽 먼저 갔다 가죠, 그러면. 깜짝아. 역시 뭐가 있네. 너왜 체력이 달아있냐? 독이냐? 부치고 가자. 너무 어둡다.
냉기의 힘을 받아서 가자. 독저항 좀 올려줘봐. 부패, 영성, 부패겠지? 아, 나무 줄기부터 징그럽게 생겼는데? 저기 점 하나 찍혀있네요? 여기 먼저 가. 뒤에서 안 오죠? 이 녀석 끌어들여 싸워야겠다. 혈거인이 여기 죽어 있네? 덤빌 거야, 뭐야, 어쩔 건데. 왜안 와? 여기 가면 뭐 있는 거 아니야? 다크소울 뭔가 느낌 많이 나거든요. 스카이림 같은 느낌이었고, 제이드 리치도. 뭔가 옆에, 옆에서 뭐 있냐? 왜 그래, 왜 그래. 있어, 있어. 뭐 싸우고 있어, 뭐 싸우고 있어. 영악한.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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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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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돌을 밟으면은 두 갈래 길로 가니까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네. 팔레드 왜 이렇게 많냐? 나 말고 무언가랑 싸우고 있죠? 둡니다. 이렇게 싸워서 다 죽어버려. 팔레드 진짜 많다. 이거 못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야,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저는? 내구도 내구도인데 독 때문에 체드 체력이 자꾸 까인다. 계속 지속들이 입으니까. 나무라도 좀 가져올 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체력이 너무 달아있어, 지금. 아, 독 아프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자자. 다 죽은 건가? 야, 팔라존 뭐 이렇게 많아? 고통 효과 부여다. 고통이 이제 물리 피해 추가로 들어가는 물리 피해 저항 감소였나? 저기 길, 여기 길인데 여기 길 먼저 가야겠지? 팔라듐에 일단 밝힐 거 밝혀놔. 어우, 야. 독바다에 들어가 있어, 지금 시체가. 얘는 뭐 먹을 건 딱히 없으니까. 와, 저기도 뚫려 있다고? 저기 먼저 가야겠는데. 바위 사막이 냄새 나는데? 이거 혈거인이 쓰진 않을 것 같고, 사람이 썼다는. 깜짝이야, 이씨. 몰랐잖아. 오늘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 너무 졸면서 하고 있어. 기사의 시체. 야, 좋은 거 나왔죠, 지금? 이거나 먹읍시다. 아니, 무슨 맵이 이렇게 길어? 아주 싼 데부터 다 처리하고 오자. 저기 먼저 갑니다. 저긴, 아, 자, 저긴 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이어지는 길이겠죠? 그쵸? 야, 근데 너무, 이어지는 길 옆에 뭐가 있네? 에이, 너무 아픈데, 독? 그냥 걷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안 열리네. 깜짝이야, 아우. 쇼컷인 거 아닐까?
아, 여기가 진짜 헬이다. 야, 독저왕. 아, 냉기저항 장비구나. 팔라둠을 입어야 되네. 독저항 올려주는 포션 없나? 지금은 없네요. 시체 하나 있어. 아, 무슨 누가 맵을 이렇게 만들었냐? 좀 억진데? 억지로 막 죽일라 그러는데? 걷는 것만으로 죽을라 그래. 탐폭 돌아왔네, 반대쪽에서. 이쪽 끝 갔다 왔나? 너 대가리 받고 있어, 거기에. 그럼 저쪽을 한번더 돌고, 야, 죽겠다, 죽겠어, 진짜. 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아, 여기 거기네. 옆길이네, 그냥. 저쪽 동굴 있다 그러는데 글로 가자. 첫 번째 굴, 여기. 왜 그래. 여기 먼저 갑시다. 너희들 독 걸리지? 와, 진짜 체력 다는 것좀 봐. 잘못 산것 같은데, 내가? 야, 이거. 돌아가야 되나? 너무 독이 아픈데? 팔라둠으로 갈아입어야 되나? 하시고 와, 그래. 다음. 뭐하냐, 거기서? 아, 다시 가자. 두 마리 잡았으니까 없겠지, 뭐. 팔라둠이 땅바닥에 깔렸네, 깔렸어. 이러니까 팔라둠 세트, 같은 게 있는 거구만. 하긴, 여긴 초반에 이 도입 부분에 있었던 데죠. 입구 부분에 있었던 데 치고는 너무 하드코어하다, 야. 이거 독이 너무 강하네. 야, 버스 방패 오랜만에 본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맵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다 나오네요. 여기는 다 돌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죠? 야, 최대 체력 계속 까이네. 저기도 지금 빛이 살짝 보이죠? 야맹증 환자는 빛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돌아가는 길이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길로 왔네, 이 길로 왔네. 그럼 길이 다 이어졌네, 지금. 기분 나쁜 곳만 가면 되네. 오, 야, 씨! 여기 아닌가 봐. 야, 독 중첩 너무 심한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진 않겠지? 아, 야. 아. 싸게 죽자,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진짜. 있어야 될것 같은데, 비치 세트? 아니, 칼라딘 세트? 와, 이거 너무 과하잖아.
저기를 내가 안 갔었구나. 안 갔었구나. 못 가네. 어디서 왔지? 아우, 개 헷갈려. 야, 이거 너무. 알 같은 게 있네? 와, 너무. 너무 심한데, 진짜? 갈 수가 없어, 나. 제발 위에서 싸우자. 독에 찌들어서 죽게 찌들어서. 아, 이거 또 아니야, 길이? 아, 레버 당기는 게 길인가 보지, 뭐. 아, 이거 안 좋아. 붕대가 8개 남았어. 나 버릇이 돼서 계속 감고 있네. 이리로 갈수 있지 않을까? 잘 뛰면은? 어, 역시. 느낌 안 좋죠? 아주 비스듬하게. 아래를 갔다가 위를 가는 게 그거겠죠? 느낌 너무 안 좋다, 야, 진짜. 아, 여기는, 아, 거기네.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자, 그럼. 아, 다 가져가자. 자갈벌레. 연금술 안 갖고 있지? 아. 필요할 때 내면 없었고, 평소에는 쓸데없이 들고 다녔는데. 하나둠. 끝난 거야? 왜 없냐, 아무것도. 그럼 다녀보자.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뭐, 발 디딜 데도 없는데? 독인데, 그냥 다? 너무 어둡다. 강특제 만들면 되니까 쓰자, 지금. 야, 잠깐만, 잠깐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글로 가자, 글로. 여기 그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자물쇠가 아니라 그 잠긴 데 있었잖아요. 거기 아닐까? 여기 있는데? 야, 나 근데 체력이 너무 달았다. 여기라는 게 떠오르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돌아다니다가 막 달았네요. 아, 바로 옆이었는데. 체력으로 가능한가? 체력 물량 하나인데 지금? 도망가다 죽어? 이제 도망 나오면은. 그레이몬이 한 마리도 없다, 양심적으로. 어, 야, 근데 이 던전이 제일 위험하다, 진짜. 아, 이게 끝나는 거구나? 뭐야, 이거. 조르네 악마 방패? 저게 보상인가 보다. 일단 이거 먼저 먹자. 아, 빡셨어. 야, 진짜 빡셨어, 이거. 오, 야, 내가 원하는 게딱 나왔네요. 다른 건 딱히 필요 없네요. 돌아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독발 봐서? 에이, 설마. 붕대나 만들자. 와, 진짜 많이 썼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이 썼다. 조르네 악마 방패 한번 써보는 걸로 하죠. 오, 야, 뭐야? 왜 이렇게 쎄? 고대의 위대한 사냥꾼이 소유했던 특별한 방패. 방패에 부여되어 있는 마법이 이미 사라졌지만
장인 솜씨가 남아있다. 충격 60에 충격장 20? 와, 실화냐? 충격 60이면 써야지, 60이면. 와, 이거 미쳤네? 앞뒤도 엄청 세. 내구도가 325. 내구도도 엄청 높아. 야, 충격장 20. 되게 작아 보이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네요. 하긴, 악마의 방패라는데 강해야지. 야, 근데 솔직히 이게 훨씬 세 보이긴 한다. 살짝 마음에 들었는데. 디자인은 약간 좀 수수하지만, 디자인으로는 밝힐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좋습니다.